이제 마지막 강실구. 실구, 아. 강실구 한번 봅니다. 실구 좋아. 또 강실구가 또 미드필드에서 또 부지런히 열심히 떠고 있어요. 네. 자, 흘러나가 슛! 아, 좋은 기회를 놓칩니다. 강실구. 최룡민. 아, 예, 예. 파워 진짜 세. 아, 예, 뭐. 진짜 손흥민은 얼마 전에 해트트릭 했거든요. 네. 네. 개인기도 보여주고. 네. 아! 와! 와! 멸치 형 괜찮아? 멸치 형 괜찮아? 왜요? 형 왜 그래요? 야. 아, 나 진짜 미치겠네, 진짜. 야. 우리 자주 있는 일이야. 이 상태입니다. 와, 중증이에요, 중증. 중증이에요, 중증. 어, 약간 좀 상태가 좀 심각합니다. 잘하시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킥처럼 볼을 차세요. 슈팅을. 아, 아까 킥. 지금 계속 점프를 뛰잖아요. 하고 나서. 그러네요. 아, 이 사람은 점프를 뛰면 안 되는 거죠? 안 되지, 공격수인데. 공격수인데. 슈팅인데. 그냥 차고 그냥 나가야 돼. 아, 밀고 나가야 되는 거. 그러니까 이게 점프를 하면 네. 공이 세게 나갈 줄 아는 거야, 다. 뒤집발이 버텨줘야 되는데 여기서 하는 거랑 나가면서 이렇게 하는 거랑은 틀린 거니까. 아. 한번 쳐봐봐, 한번 쳐봐봐. 점프가 몸에 배. 점프가 몸에 배. 어? 배. 어? 왜 지금 왜 쳐? 야, 왜 거기다가 화풀이라고 그래? 야, 좋아. 약간 고질적으로 습관에 돼 있네. 네. 아, 스키 점프라 그래. 자, 나가면서 슈팅을 때려야 되는 겁니다. 나가면서 강실구 나가면서. 어. 너 아, 점프 안 뛰면 안 되는구나. 아, 습관적이네. 아, 스키 점프니까 점프를 할 수밖에 없네. 직업병. 아, 이 점프를 못하게 할 수도 없고 어떡하죠, 이거? 이거 워낙 이게 계속 습관이 돼 있으셔가지고 네. 이거는 근데 좀 반복적인 훈련이 필요할 것 같아요. 요 시간이 좀 걸리겠죠? 네. 이건 장기 치료. 네, 장기 치료. 장기 치료. 공격수 하려면 좀 장기 치료가 필요하니까 당분간은 공격 안 하는 걸로. 야, 명의도 못 고치는. 역시 예능캐. 좋습니다.